AR 파운데이션 역시 패키지 매니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어보시면은 버전별로 이게 현재 유니티 버전의 프리뷰인지 아니면 베리파이드, 그러니까 정식 버전인지 아니면 시험 버전인지 그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AR 파운데이션을 클릭을 해보면 디펜던시들 다 걸리는 게 보이시죠? 이 AR 파운데이션 역시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디팅, 프로젝트 세팅스 보면은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iOS 같은 경우는 AR 키즈 체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R 코어가 체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플러그인들을 다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신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인 카메라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AR 세션 있고 AR 세션 오리진 있거든요. 여기서 AR 세션 오리진을 추가하고 혹시 엑셀 AR 세션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딱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AR 세션 오리진 안에 이 카메라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빌드해서 디바이스에 띄우면은 그냥 디바이스에서 카메라만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AR 세션 오리진에서 플랜 매니저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상 평면을 디텍팅 할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캐스트 매니저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딱이 상태면은 플랜만 디텍팅만 할수 있고 실제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엑셀 AR 디폴트 플랜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건 컬라이더고요. 메시 렌더링을 한번 메시 렌더링 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프리펩화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씬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션 오리진의 플랜 메인저에 보면은 플랜 프리펩을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여기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화면을 터치하면 오브젝트가 스폰되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Press on touch plane.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고요. 코드를 작성을 좀 해볼게요. Serialize Field로 5bit으로 게임 오브젝트로 설치할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Serialize Field로 5bit으로 AR Raycast 매니저네요. 캐스트 매니저로 네 선언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으로 리스트로 레이캐스트 매니저로 레이캐스트 히트 7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이캐스팅한 결과물들을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미리 생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필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만 생성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화면 터치하는 걸로 할게요. 뉴인풋 시스템을 써가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작성 방식을 그러니까 AR 파운데이션의 작성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터치에 그냥 시작으로 할까요? 캔슬 비긴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레이캐스트를 쏴가지고요. 터치 포지션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결과물들을 받아올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랙 타입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플랜 위는 폴리곤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플랜 매니저를 만들고 또 디폴트 플랜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AR 디바이스에서 실제 공간을 스캔한 다음에 가상의 폴리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의 평면에다가 그 가상의 폴리곤 평면에다가 레이캐스트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받아오고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제일 앞에 있는 평면에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 로테이션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얻어오고
인스턴시스를 하면 되겠죠. 인스턴시스를 해서 아까 적었던 오브젝트를 방금 받아왔던 h의 포지션과 h의 로테이션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러고 저장을 하고 다시 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AL 세션 오리진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퀘스트 매니저는 오리진을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로봇도 오브젝트로 로봇 더미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공간을 인식하고 터치를 하면은 그 위치에 이 로봇 더미를 소환을 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클루전 기능까지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상 오브젝트가 실제 배경에 가려지거나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뎁스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메시와 뎁스 중에 동적인 오브젝트에 사용하려면 뎁스 기능이 더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dd Component에서 Occlusion Manager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nvironment Depth 모드를 그러니까 성능을 제일 빠르게 할 건지 아니면 결과물을 제일 좋게 할 건지인데 일단은 베스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의해서 가려질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베스트로 하고 딱 베스트로 줄게요. 그리고 오클루전 프리퍼런스 이거 같은 경우는 배경 오브젝트를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사람을 우선으로 할 건지 그래서 사람에 의해 가려지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에서 실행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AR 킷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뎁스 기능을 이용해서 오클루전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여기 하나 소환하고 한 마리 더 여기 소환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로 가면요. 뒤에 로봇들이 저희에서 가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뎁스 기능이 없을 때는 무조건 가상 오브젝트가 이 화면 앞에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클루전, 그러니까 깊이 관계를 통해서 가려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로봇 뒤로 가볼게요. 이렇게 제가 두 로봇들 사이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깊이 관계가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정밀도라든가 해상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오클루전 처리가 가능합니다.